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흐름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2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의 2차 부동산 시장이 52% 폭락했습니다. 하르키입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해 포격을 통해 저지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자주포가 배치된 모습입니다. 리만입니다. 리만에서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확인되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리만 내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리만 방향에서는 러시아군이 엄청난 포격을 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군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태각을 입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전 전선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세베로도네츠크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70채 이상의 주택이 파괴되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러시아군은 총 11차례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전차 6대, 장갑차 10대, 차량 6대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으며 올랑 10 UAV 한 대와 수호 25 한 대를 격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리시안스크 바흐무트 고속도로입니다. 이곳에서 지속적으로 포격과 공습, 전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치열한지 죽음의 고속도로를 연상케 합니다. 리시안스크에서도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포격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54채의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바흐무트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지역에 대한 미사일 공습을 진행했습니다. 루한스크입니다. 루한스크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25개의 BTG, 약 12,500명 정도의 병력을 배치하고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진격을 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한스크 지역에서 가스 부족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전투로 인하여 연료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아브디부카입니다. 친러 반군은 3대의 다연장포를 활용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맹렬한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로스토프입니다. 이곳에서 정찰하던 우크라이나군 무인기가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 카모프 52 공격 헬기 조종사가 아주 후에 상공을 낮게 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4일 이후 지금까지 러시아군은 1,474회의 미사일 공습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제79 공수여단입니다. 공수여단은 대전차 지뢰를 준비했는데요. 러시아 장갑차 한 대를 격파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203mm 자주포를 활용하여 러시아군에 대한 포격을 했습니다. 크렘린궁은 글로벌 식량 위기가 혹독한 서방 세계의 제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철도를 통해 폴란드로 곡물을 수출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 인지 유출이 극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발 해외 편도 항공권의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편도 항공권의 점유율이 4월에는 70%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약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바 주재 러시아 외교관이 사임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곳에 대한 항의 의사라고 합니다. 조국이 너무 부끄럽다고 합니다.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분할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를 해체하려는 서방 세계의 움직임을 우려했습니다. 벨라루스가 군 장비의 전투 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인도에 40억 달러, 하나로 5조 원 정도의 투자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도가 러시아를 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40여 개국의 국방 지도자들을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참석을 했는데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러시아를 강력히 비난했으며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제공한 군수품, 인도적 지원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미 국방부 소식통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미국 대사관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이 경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는 대한미사일, 핵이, 탱크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에 대한 새로운 안보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독일이 러시아의 에너지 협박에서 탈출하기 위해 세네갈과 손을 잡은 모양입니다. 가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비전투 물자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군수품을 추가 지원한다고 합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 우크라이나 화폐인 흐리브냐를 유로로 교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합니다. 스웨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확대를 결의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때까지 국방 예산의 3분의 1을 우크라이나로 지원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일본이 창과 창 역할을 결의한다면서 대중국 포위망을 가시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뜻은 돌려 말하면 일본이 재무장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콜롬비아는 11명의 교관을 파견하여 우크라이나군에게 지뢰 제거 기술을 훈련시킨다고 합니다. 덴마크의 하푼 대함 미사일이 우크라이나로 이전된다고 합니다. 또한 체코는 헬기, 탱크, 미사일 시스템을 우크라이나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는 EU에 의해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우크라이나 재건 자금으로 조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러시아 내에서 완전 철수했습니다. G7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기 위해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엔은 5대사 항구가 열리지 않으면 세계 식량 위기가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러시아 침공 이후 6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도 발 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